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수요일인 11월 16일에는 핫픽스 6.2.5.4를 위한 점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으며 텔레스토 버그는 수정되었으니 기타 버그 픽스가 있을 듯 보이네요. 시즌 마지막 강철 깃발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제 시즌이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루머로만 돌던 커뮤니티 이벤트가 살짝쿵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루머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11월 16일 진행될 핫픽스 6.2.5.4의 점검 일정입니다. 오전 1시 데스티니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핫픽스 6.2.5.4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배포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11월 16일 오전 1시 45분부터 2시까지 총 1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